10번이요. 두 직선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일 때요. 실수 a,b의 값을 구하죠. 라고 했다. 그럼 얘 그래프가 서로 대칭이다. 그러면요. y는 x의 대칭이 어떻게 되는 거지? 이제 x 되는 거 아니에요? 서로 바꾸는 거 아니야? 그럼 얘는 ay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. 얘랑 얘가 같다고 하면 안 돼? a 플러스 2는 b. 상성 때문에. 상성? 아, 그럼 상성 맞춰주면 되죠. 그럼 얘를 마이너스 2로 맞춰주면 되겠네요. 그러면 마이너스 2bx, 마이너스 2ay, 마이너스 2는 0.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마이너스 2b랑 a 플러스 2가 같다고 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b, 그 다음에 b-2는 마이너스 2a,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럼 a 플러스 2b는 그냥 집어넣자. 그냥 집어넣죠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니까 이걸 몇 대 집어넣어서 a 플러스 2는 4a 마이너스 4, 3a는 6, a는 2네요. a는 2다. 여기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b는 마이너스 2, 이렇게 나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?